안녕하세요. 진블로거 채널입니다. 요즘 직장을 다니실 때 재택근무를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밖에 돌아다니기 찝찝해가지고 집에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집에 있으면 대부분 컴퓨터를 하거나 앉아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하겠죠?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미 잘 알고 계시는군요. 의자입니다, 의자. 그러면 의자를 선택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의자를 선택하게 될까요? 일단 편안해야 되고, 금액도 합리적이어야 되고, 의자 하나에 수백만 원 이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 다음에 뭔가 컴퓨터를 하거나 게임을 할 때 그런 것들과 어울리는 의자면 더 좋겠죠? 딱 이런 찰나에 에이픽스에서 의자를 하나 지원해 주셨습니다. 저도 앞으로 이제 편안하게 앉아서 즐길 수 있겠군요. 여러분 앞에 보이는 네, 이 박스 안에 있는 의자가 에이픽스 게이밍 의자 GC002 울프 빅체어라는 의자입니다. 여러분들께 조립하는 장면들도 같이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박스도 안 뜯고 이렇게 카메라 킬 때까지 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뜯어볼까요? 이렇게 박스를 열면 조립해야 할 물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의자가 에이픽스에서 방문 고객 만족도 최상위 등급을 받은 게이밍 의자라고 합니다. 그 소리는 막상 앉아보니 엄청 편안했다 이런 소리겠죠? 지금 조립도 아직 안 했는데 매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부속품들을 좀 빼보도록 할게요. 보통 게이밍 의자는 빨간 색깔, 좀 그런 화려한 색상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다크 그레이로 전체적으로 약간 고급스러운 색상을 채택하여 이렇게 출시가 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무실에서 사용해도 꽤 괜찮은 색상이라고 좀 보여졌습니다. 먼저 팔걸이부터 이렇게 조립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에 드라이버랑 이렇게 육각 나사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팔걸이가 끝났으면 등받이를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색깔을 이렇게 실제로 봤는데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동봉된 나사랑 함께 조립을 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의자 모습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밑에 하단 쪽을 이제 조립을 해야 되거든요. 다음은 이쪽 하부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받침대를 이렇게 달아야 되는데,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여기 바닥에다 바로 장착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이거는 중간에 판을 하나 덧대가지고 하중을 좀 더 잘 버틸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매뉴얼을 보니까 최대 하중이 120kg까지 버틸 수 있다라고 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쪽을 보니까 왜 그런지 이해가 딱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바닥 부분을 이제 마저 조립을 해야겠죠. 와, 이거 바닥 자체가 소리 들려요? 플라스틱이 아니라 메탈 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플라스틱이나 그런 나무 합판, 그런 거 사용한 제품 대비 확실히 강력하게 지지해줄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된 가스 스프링. 가스 스프링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인증 시설이 있나 봐요. TUV라는 인증된 클래스 4 등급이라고 하는 가스 스프링입니다. 그래서 마저 조립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바닥 하단 부분과 가스 스프링까지 조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마저 바퀴까지 달아봐야겠죠? 바퀴는 뭐 따로 조립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끼워주기만 하면 바로 이렇게 껴집니다. 장착이 완료됐으면 여기 하단에다가 조립을 해주면 끝납니다. 조립을 하고 나면 확실하게 껴주기 위해 가지고 제대로 세워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기본적인 의자 조립은 완료가 되었고, 이런 덮개 같은 부분들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쿠션이랑 그런 것들까지. 그것까지 마무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inutes later. 이렇게 해서 에이픽스 게이밍 의자 GC002 울프 빅체어 조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제가 조립하고 나서 사용을 조금 했는데, 이쪽 팔걸이를 보시게 되면 일단 이렇게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양옆으로 또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이렇게 대각선으로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앞뒤로까지 네, 다양하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팔걸이가 입체적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걸 뭐 4D 팔걸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세심한 설계가 좀 많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등받이가 꽤 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직접 재봤습니다. 보니까 가로가 60, 세로가 90cm예요. 90cm, 거의 1m. 그 소리는 제 몸을 이 의자가 잘 감싸준다라는 말도 되고 체구가 조금 있다라고 하더라도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네, 그런 의자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게이밍 의자를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굴곡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약간 쭈그려 앉기? 네, 그런 게 조금 힘들어요. 그런데 이 제품은 이 의자를 보시게 되면 여기 보이죠? 엄청 평평한 거.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기 앉잖아요? 네, 이렇게 쭈그려 앉더라도 네, 전혀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등받이 시트. 등받이 시트가 180도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누워 있을 수가 있어요. 진짜 180도죠. 또 하나 신기한 거, 이게 살짝 몸을 앞으로 하면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이게 일어나기 편하게, 그 다음에 앉을 때 이렇게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여기가 살짝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조립을 하면서 이 의자에 관련된 특징들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의자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널찍널찍하고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다 푹신푹신하기까지 하다 보니까 편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게이밍 의자나 아니면 컴퓨터 의자 이렇게 알아보시다가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이 의자에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가지 뭐 테스트 필요하면 테스트까지 해가지고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